도막 하나가 놓여 있고 부부는 홍피디를 눕힙니다. 온몸에 냉이 많은 사람일수록 땀이 막 쏟아져요. 그 땀으로 나오는 게 그게 한기가 나가는 빠져나가는 내 몸이 뜨거워지니까.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수록 땀이 많이 나겠네요. 근데. 그렇죠. 얼굴이 조금 뽀얀해지셨는데요. 조금 색깔이. 예. 제가 첫 날 왔을 때 이게 이렇게, 이게 안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들렸었죠, 예. 팔꿈치가. 근데 이게 다네. 우리가 3년 전에 백두대간을 뛰었거든요. 남들은 식량들 다 갖고 가고 장비들 다 갖고 가잖아요. 우리는 애들아, 우린 뜨거운 물만 챙겨라. 식량은 없다. 만약에 뜨거운 물 안 먹고 이렇게 있었으면요, 속에서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속은 차가워져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백두대간도 정주한 뜨거운 물의 위력, 네. 정말 대단합니다. 속이 차가우니까 뜨거운 게 저 온도가 속속하게 맞아가지고 들어가도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거든요. 그렇죠. 따뜻해지는 거 같아요. 시원해지면서 네. 따뜻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뱃속에 감이 살아나요. 느낌이. 살아있는 세포만 감이 있어요. 산정상에서 감 제대로 잡은 홍피디. 건강해질 수 있다면야 다시 호랑이 걸음을 떼봅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세요. 네. 자연을 즐기는 호랑이가 되는 게 쉽진 않네요. 아, 이상한 날인데.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 고대다. 그렇게 산에 오른 호랑이 셋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막바지 여름볕이 내리쬐는 산골의 오후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홍피디가 부엌으로 향하는데요. 조금만요. 아, 잠깐. 보면 이거 조금만 좀 먹어도 될까요? 시원한 걸. 앉으세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먹을수록 따뜻하게 드셔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다 두세요. 왜요? 예. 네. 다리를 오므리고요. 세워.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거를 정신을 차려야 바른 자세가 돼요. 그리고 찬 거를 벌컥벌컥 마시면 여기는 시원할는지 몰라도 뱃속은 차가워져서 안 돼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뜨거운 차에도 한 말씀 드려주세요. 뜨거운 탄산차? 맛있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언니? 부드럽고 온화하잖아요. 톡 쏘는 청량감이 제맛인 탄산음료의 매력도 이 부부에겐 통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낸다는 게 내가 힘이 있어야 통하지. 진짜 이거는 진짜 탄산을 만든 못 먹잖아. 어떤 것이든지 네. 어떤 것이든지 공부하는 자세로 드세요. 네. 몸과 마음을 살리는 마음으로 드세요. 등을 이루세요.